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점식 사회를 맡은 기획상무 박태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성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식 및 전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위비를 비롯한 내부 조직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성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식 및 전달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사격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성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개점식을 빛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네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빈 소개를 해드릴 설성농협 전무 김영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빈 소개는 지방선거 및 각종 선거법과 관련하여 초청장을 발송한 분들에 한해서 소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부 기관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중심인 특별한 이천을 만들고 계신 엄태준 이천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및 소형농기계 지원을 해주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영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도의회 허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청범민과 함께 발려뛰시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정농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송산 등산로를 추진해 주신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협 비통기관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김기수 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김현석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권지암 농협 부교회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합천 율곡 농협 강호동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반대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의 대의원이신 마장농협 김정국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중앙의 대의원이신 모가농협 홍순철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국농협주의소 선도협의회 감사이신 신진농협 김동일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농협 이덕부의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면농협 박병관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범농협 권혁준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원농협 송영환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월농협 한성민 직무대행 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성면사무소 이재성 면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전임 의원 임원님, 각 영농회 노인회장님과 사무장님, 그리고 대의원님, 영농회장님, 운영회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에게 오늘은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은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농농 준비에 바쁜 우리 농협 임대농기계 개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식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 김인영 허원 도의원님, 김하식 조인희 시의원님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김길수 본부장님, 이천시 지부 김현수 지부장님, 그리고 본지원 농협 구비회 조합장님, 합천 조합 강호동 조합장님, 또한 관내 농협 조합장님과 설성면 기관사의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부 조직장님과 전현직 임원님들, 각 영농의 노인회장님과 사무장님, 대의원님과 영농회장님, 군회장님,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촌 고령화, 영세농, 분야농가 등 농촌 현실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동력 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농협은 작년에 일부 시행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엄태준 이천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트랙터, 콩 콤바인과 콩 탈곡기, 다목적 살포기 등 총 8종 13대의 농기계를 추가로 보유하여 오늘 설성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님께서는 우리 설성농협과 남부 RPC 조공사업 법인을 위하여 건조기 6대, 수매통 620개, 로봇 제압기 1대, 승강기 24기 등 고품질 2,000쌀 생산을 위하여 8억 6천만 원, 2,000쌀 유통 활성화 자금으로 7억 6천만 원, 외래 품종 대체 품종인 해들, 알찬미 생산을 위한 지원으로 지원 사업으로 4억 원과 우수한 육료 생산을 위하여 슈퍼모든이 약 8천만 원, 비료 1억 4천만 원을 비롯한 단백질 함량 지원 장려금 2억 6천만 원, 충전식 분무기 665대 1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을 우리 설성면과 설성농협을 위하여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인 설성농협 농업인 조합원님들의 수건사업인 벼 자동화 공동육매장 건립을 위하여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설성면과 우리 설성농협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지역본부 김길수 본부장님과 이천시 지부 김현수 지부장님께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위해 트랙터, 경운기, 마늘, 감자, 고구마, 수확기, 대파 20기 등 많은 농기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길수 본부장께서는 우리 설성 농협을 위하여 무이자 자금 지원을 비롯한 큰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성농협은 여기 계신 분들과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덕분에 2021년 말 우리 농협 자산총액 1,894억 원, 자기자본 131억 원, 조합원 수 1,390명에 예수금 1,439억 원, 대출금 1,548억 원으로 괄목할 만한 큰 성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업 실적의 성장으로 조합원님들께 복지 사업으로 전 조합원을 상대로 폴 짝수년 종년제로 조합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조합원에게 총액이념 10만원, 추석 명절 5만원을 기프트카드로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금년 금년부터는 생일 선물을 받으신 조합원님들께 5만원 상당의 생일 선물을 생일 전에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설성농협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조합원님들께서 전 이용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조합원님들 편익 제공을 위하여 벼, 자동화, 공동 육매장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장릉리에 5,275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내년 봄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자가에서 육면을 하지 못하시는 농업인 조합원님들께 양질의 육면을 원하시는 수량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성농협 임직원은 조합원님들의 편익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의 위협을 반드시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개점식에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경기지역본부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오늘 설성농협농기계임대사업소 개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먼저 농업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서원 의원님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에서도 김하식 의원님, 조원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천시 조합운영협의회 의장이신 김종국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내 조합장님들과 조합원님들 그리고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기업인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설성농협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특히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동력과 영농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설성농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천살의 명성을 드높이고 이천시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농기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지역본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 농협은 이상희 회장님 취임 이후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그 선봉에서 경기농협이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설성농협도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하며 함께 성장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설성농협 김춘섭 조합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설성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설성 면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서 2년이 넘도록 제대로 행사를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예,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춘섭 조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장에 보니까 만국기가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데요. 정말 저 어려서 그 학교 다닐 때 이 만국기가 흩날릴 때는 예, 운동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천군하고 백군하고 나누어서 또 멋진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만국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니까 예,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행사장에 오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예, 지난번에 대선도 있었지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예, 선거가 정말 민주적으로 잘 되어야 되겠고요. 선거운동이 잘못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도 이제 뭐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번 6월 1일 날 우리 이천에서만이라도 예, 선거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눈살 찌푸리지 않고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예, 우리 후보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 김춘섭 조합장님 말로만 이렇게 추진력이 좋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예, 그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중앙에 갈 때 이렇게 김기수 본부장님 거기 가야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이천에서 그리고 설성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고 이 관내 조합장님 전부 오신 거는 예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저 멀리 합천에서도 조합장님 오셨고요. 예, 이웃 동네인 우리 곤지암에서도 이렇게 발음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추진력이 좋아도 이렇게 관내 다리 조합 이 행사를 하는데 멀리에 계신 조합장님까지 이렇게 모셔오는 것은 예, 보통의 추진력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져서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정말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춘섭 조합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회를 주셔서 이천시 살림을 맡은 지가 거의 4년이 되어 갑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고 느끼고 배운 것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 우리 이천시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도시에 사는 시민들도 있고 농촌에 사시는 예, 시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는 농자 천하지 대본 이렇게 배웠는데 예,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나라의 근본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의 현실은 농촌에서 예, 농사 짓는 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농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쳐본들 농촌에서 농촌을 버리고 농민들이 떠나는 이 현실에서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많이 반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농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으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농촌이 살만한 그러한 도시로 꼭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조합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쳐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늘 그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김기수 본부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관내 조합장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가 그렇게 많은데 몇 분 안 되는 그 시장 군수한테 주는 상인 귀농귀촌 선도인상을 우리 중앙회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천에 계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 이렇게 해서 주신 상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천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들이 농토를 버리지 않고 정말 살만한 그러한 농촌으로 이해하고 정말 멋지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천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루하루 멋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설성농협 주산지 임대 농기계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선정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김춘석 조합장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지원해주시는 김길수 경기본부장님, 김현수 지부장님을 비롯한 강농협 조합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농업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는 한 2년 사이에 한 3천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농업 예산이. 이천시 농업 예산을 보니까 11%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4년 동안에 56%가 증가됐습니다. 여기 시장님하고 의원님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농민기본소득 소형 농기계도 이천시에 한 488대가 왔는데요. 농민기본소득도 이천시에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받으셔서 여러분한테 작년 10월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경기도에서 이천에 많은 예산과 농업농촌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지만 설성농협에서 지금 무엇이 제일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준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내년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성면 모두의 발전과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노동위원회 하원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성농협 동기계 임대사업소 개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행사를 준비해 고생하신 김준석 조합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게 완전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그 개점식을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도 거기 힘든 일에 힘든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저번에 그 농사도 대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경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농산물을 저희 이 소상공인 전통상인 이런 분들 다시 또 소화해서 경제 순환을 시켜야지만 돌아가는 건데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그 이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두 그 올해 대풍 나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처럼 순하고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폐기 기간이에요. 그런데 역시 농기계에 대한 그 사업소에 대한 부분이 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천에는 모가에 있고 장원에 있고 북부권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과 MOU를 맺어서 안 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화물차가 없어요. 그러면 임대 서비스를, 배달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배달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임대를 노역적으로 많이 이렇게 애매를 매서 해주면 농업에서는 분명히 그거에 플러스 알파에서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돼서 서울에서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 또는 읍면동에서 소농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 우리 남북권 그리고 설성 면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성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식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한 설성에서 많이 움직이고 뛸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 설성면님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에 저도 그러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이제 농업이 최우선이 잘 돼야 또 나라도 잘 되고 또 우리 지역 발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의원들도 많이 함께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성 농민들한테 정말 큰 앞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게끔 큰 사업 예산 많이 보내주시고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성면 우리 농협 관계자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설성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식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개점식 있기까지 이천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건축보호를 위해 애쓰신 설성 농협 김춘섭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성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농업인구 감소, 인력 수급난, 기후위기 등 아직 우리 농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점을 계기로 활기찬 농촌, 튼튼한 농업을 위한 새 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농업인 여러분의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맺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몸소 실천하시는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이천시 국회의원 정석준 올림.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커팅 후 하나, 둘, 셋 하면 세대 도련에 맞춰서 커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커팅 시에도 촬영을 할 것이니까 커팅 후 고대고 자세로 잠시만 정면을 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이프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전면을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